쥐를 이용해 인돌 알카이드의 효능을 검증해봤다. 정상 쥐와 달리 혈전증이 유도된 쥐는 꼬리 부분이 검게 변하는데 이 쥐의 꼬리에 인돌 알카이드를 투여해 꼬리의 색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인돌 알카이드를 투여한 지 이틀, 쥐의 꼬리색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혈전이 제거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됐다는 증거다. 흰 점박이 꼬무지 유충의 추출물은 혈전의 크기와 생성을 50% 정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혐오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인식 전환을 위해서 이런 기능성을 밝혀준다면 국민들의 그 혐오감 인식 전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류 생산과 단백질 공급의 측면에서 미래 식량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로선 축산업만큼이나 농업의 미래도 밝지 않습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경작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있습니다. 기후와 상관없이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시스템을 만들거나 품종 개량을 통해 생산성이 높고 온난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을 만드는 거죠.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선 빠르고 정확하게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미래 식량난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유전자 가위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녹색 혁명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지난해 5월, 스웨덴의 식물학자 얀손 교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편집한 양배추를 경작한 뒤 이를 먹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편집한 식물을 먹은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유전자 교정 식물을 만드는 데 성공한 건 국내가 훨씬 먼저였다. 2015년 10월, 서울대 최송아 교수 연구팀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외부 DNA에 개입 없이 유전자가 편집된 상추를 키우는 데 성공했다. 유전자 가위를 단백질 형태로 적용한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형태의 유전자 가위로 유전체를 편집한 그런 최초의 식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에는 브라시노스테로이드라는 생장 호르몬이 있다.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이 빈투라는 유전자다. 브라시노스테로이드가 억제되면 식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이 유전자의 기능이 증가하면은 식물이 작아지니까 이 유전자를 없애면은 식물이 좀 더 빨리 자라고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최송화 교수 연구팀은 이 빈투 유전자가 제거된 상추를 만들었다. 이 상추가 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유전자를 편집한 방식 때문이다. 이 튜브 안에는 유전자 편집 가위인 카스9과 가이드RNA가 들어있는데요. 이 카스9 단백질과 가이드RNA 복합체를 식물 세포벽이 제거된 원형 질체에 섞어주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DNA를 잘라내는 제한 효소인 카스9 단백질과 교정이 필요한 DNA를 찾아내는 가이드 RNA로 구성되어 있다. 안내 역할을 하는 RNA가 교정을 목표로 하는 DNA 염기 서열을 찾아 달라붙으면 카스9 단백질이 DNA의 특정 부위를 잘라낸다. 따라서 외부 유전자의 개입 없이
식물 자체가 가진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개발되는 신품종은 GMO 방식으로 외래 유전자가 식물체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이 방식으로 개발된 신품종은 외래 유전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신품종을 개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빈투 유전자를 제거해 스트레스에 강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추. 하지만 실험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GMO, 즉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란 논란에서 아직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로 만든 작물이 기존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같은 규제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I think CRISPR is much more close to natural breeding than, for instance, genetic modification. With genetic modification, you introduce a new piece of DNA from a bacterium or from another plant into your crop. That bioethical question is not when you start using CRISPR-Cas9, because then you're not introducing new DNA. You only take advantage and you use the existing DNA, which is already present in tomato, and use that, or in pepper, or in another crop, and use that for genetic improvements. 분자 육종을 통한 품종 개량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럽 내 작물 육종을 주도해온 이 연구소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We have to produce more and better crops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growing world population. And we have to produce more with less resources available, less water, less land available, and also less nutrients available. And for that, genetic improvement of crops is a very interesting and very important way to go. 이 연구소는 최근 가상현실에서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I'll take two controllers. So I'm now inside of a virtual greenhouse, and inside of this virtual greenhouse, a set of plants can be grown or shown. And at the bottom of these plants, you're able to see the plant name. You can see the roots, so I can bend down and take a further look on the roots of this angle. I can take a look at the shoots of this plant, and I can do the same for any of the plant angles which I have available. 가상현실을 통해 연구소에서 키운 모든 농작물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전자 정보까지 볼 수 있어 이 정보를 품종 개량에 사용할 수 있다. 육종학 연구자들을 위한 일종의 플랫폼인 셈이다. Virtual reality environment with a scientist from Wageningen, but also with a scientist from Seoul. Or a scientist from the United States, all three together in a virtual reality environment. So you can share the information with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품종 개량을 위한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원광대 박순주 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토마토의 개화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실 생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개발했다. 야생 토마토 연구를 통해 SP5G라는 유전자가 꽃이 피는 시기를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이 유전자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제거했다. 그러자 일반 토마토보다 돌연 변이가 유발된 토마토에서 꽃이 훨씬 더 빨리 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확량에서. 그래서 개화 시기를 조절해서 다수확성 토마토를 개발하는 거죠. 그 결과 일반 토마토보다 2주 더 빨리 과실을 맺게 유도해 재배 기간을 단축시킨 토마토가 탄생됐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없었다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의 시간은 상당히 길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이 안 좋았다면 그 돌연변이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가에는 그 정확성과 그 다음에 시간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빠르고 정확하게 품종 개량을 할 수 있어 식량난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 하지만 새로운 육종 기술이 될지 또 다른 GMO가 될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더 곡물을 증가를 시키려면, 생산을 증가를 시키려면 새로운 품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방법이 아주 우수하지만 그걸로 가지고는 그 시간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내지는 10년 안에 가시적인 이런 그 곡물 생산성 증가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것에 맞추려면은 새로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새로운 품종 개발과 함께 농작물의 새로운 재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식물공장이다. 식물공장은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작물 재배에 알맞은 조건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유지시킨다. 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토양에서 딸려오는 병원균이나 해충의 유입을 막을 수 있어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식물 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햇빛 대신 LED 광원을 쓴다는 것이다. LED 색상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식물의 성장 속도와 성분을 조절할 수 있다. 식물 광합성에 유용한 파장대가 적색 파장과 청색 파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 적색 파장은 식물이 좀 빨리 자라거나 아니면 잎을 식물이 옆으로 자라는 성질이 있고 반면에 청색 파장은 이 식물이 위로 자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서 적색 파장과 청색 파장의 비율을 조절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 공장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작물을 키울 수 있어 공산품처럼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고 있고 기후가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작물에 대한 식생 조건들이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물공장은 인위적인 어떤 환경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식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대안이라고 봅니다. 식물 공장도 상용화 추세다. 3년 전 국내 한 대학병원 건물에 식물 공장이 들어섰다. 환자들에게 무공해 채소를 공급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매일 병원에 공급할 수요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적정량을 꾸준히 생산하는 게 관건. 따라서 식물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환경은 컴퓨터를 통해 관리, 조절된다. 식물 공장이라는 장점이 채소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을 극대화시켜서 수면 부족한 환자에게 상추를 보급을 한다. 그러면 밖에 노지에 있는 채소라든지 일반 상추보다 더 깨끗하고 성분이 증진된 채소를 섭취할 수 있죠. 이곳에선 3, 4일에 한 번씩 채소를 수확하는데 이곳에서 자란 채소들은 언제나 품질이 균일하다. 사계절 내내 한결같은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자란 채소는 입원 중인 환자와 실버타운 거주자의 식탁에 오른다. 식물 공장에서 자란 채소는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는 달리 섬유질이 적고 조직이 연한 편이다. 따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나 노약자들이 섭취하기에 좋다. 농약을 안 주니까 우선 부담을 느끼지 않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좋아해요. 부드럽고 쓴맛도 없으면서 프레쉬한 감을 느끼신다. 기후변화와 토양오염에 대한 농법으로 시작된 식물공장. 재배 환경을 조절하는 기술이 완벽해질수록 우리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식탁에 오를 미래 식량은 모양과 형태에 있어서는 지금과 크게 다를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재료의 종류와 그 재료를 생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여기 햄버거가 있습니다. 쇠고기 패티와 베이컨, 그리고 토양에서 자란 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햄버거는 다를 겁니다. 식물 단백질로 만든 패티에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키운 베이컨, 그리고 식물 공장에서 자란 채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영양가를 높인 기능성 채소일 수도 있겠죠. 과학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앞으로 닥쳐올 식량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정된 미래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식량위기라는 대재앙은 우리를 비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Genes, you'll see there's far more genes given over to coding the sense of smell than to any of the other senses. So in that way, it says once upon a time, smell is much more important. If you think about the way that our smell pervades our life and what a sense is, and what it provides, you can begin to think of more applications of this sort of technology than your imagination.